세월호 참사 당일인 오늘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 대법원은 윤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진 이래 6년여간 5심에 걸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윤 전 차관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가 꾸려지자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대응방안 문건을 만들게 하고 특조위에 파견간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.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돼 감형됐지만 대법원이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. 함께 재판을 받아온 조윤선 전 수석은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.